안녕하세요. 이슈 또 이슈의 정신영입니다. 훔직 드라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는 바로 소피 헌터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한 차례 열애설이 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이 런던 타임즈의 경조사란에 직접 이 영화 제작자 겸 배우인 소피 헌터와 약혼을 한다라는 글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 일간지들은 역시 컴버배치의 센스는 대단하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문 부고란에 직접 결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고루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해 6월 그두 사람이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를 관람하는 사진이 포착이 되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열애설을 부인하기도 했던 두 사람은 결국 약혼 발표를 해서 이두 사람의 열애가 바로 사실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셈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개봉했던 보레스크 페어 리테일이라는 영화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소피 헌터 참 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극 연출가인 동시에 배우 또 가수 활동 경력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를 졸업한 수재인 것으로 알려져서 역시 뭐 베네딕트 여자분은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바로 이런 소피 헌터의 아주 지적인 매력에 반해서 청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여소팬들 사이에서 참 아쉬워하는 그런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소피 헌터 역시 이 컴버배치의 이 피향새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현재 BBC 이 채널 드라마 이 할로우 크라운 주인공인 리처드 3세 역할을 맡아서 열연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한국의 TV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해도 절대로 활동 줄이지 말고 계속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이분 여성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